제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올라오기는 했지만 사실 그렇게 고기의 양이 많지가 않더라고요. 네.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. 네.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식당 거래처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트 거래처를 많이 갖고 가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었거든요. 소매점 거래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낀 재화 씨. 그는 새로운 전략을 생각해냈습니다. 식당, 정육점뿐만 아니라 한 번에 많은 양을 납품할 수 있는 대형 마트를 공략한 것. 이게 여기 다 들어가요? 네, 이거 다 납품하는 거예요. 인근의 마트 중에 가장 큰 거래처예요. 네. 이곳 마트에 들어가는 육류만 매월 8톤 정도. 보통 식당 한 곳에 납품하는 거래량보다 약 10배 정도 많은 양이랍니다. 네. 밖에도 혼자 계신다고 여기서 검사하래요.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거든요. 키로수를 하나씩 불러드릴게요. 10.5. 식당 납품과 마트 납품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식당과 다르게 마트에서 많은 물량을 빼게 되면 제가 매입하는 입지가 커져요. 많은 물량을 소화해야만 그 매입 원가를 낮출 수가 있는 거죠. 제가 일주일에 10박스를 파는 거래처예요. 네네. 근데 반대로 100박스를 파는 거래처가 있어요. 네. 그 거래처에서는 어느 거래처에 더 단가를 낮춰서 예, 물건을 납품해 주겠습니까? 100박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100박스, 아니 200박스, 300박스 더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이 거래처에서는 단가를 단 100원이라도 낮출 수가 있는 거죠. 소매점 납품보다 상대적으로 마진은 적지만 고기를 매입하는 물량이 많아질수록 원가를 낮출 수 있으니 부족한 마진을 보완할 수 있었답니다. 박리담의 전략인 거죠. 이쯤 되니 슬슬 궁금해지는 게 있죠? 이렇게 거래도 많고 납품도 많고 하니까 매출이 꽤 상당하겠습니다. 네, 많죠. 도매 매출만 하면 한 7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. 70억이요? 네. 식당, 마트뿐 아니라 관공서, 기업까지 거래처를 확장하며 지난해 연매출 70억을 돌파했답니다.